마지막으로 평화적이고 국민입니다. 그래서 민식이법을 먼저 국회 본회의를 개의해서 저기 외전하지 마세요. 제발 좀 손이 열어주세요. 지금 물에 빠진 애들 지금 수면으로 떠올랐어요. 아유, 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. 제발 부탁드립니다. 제발 건져만 주세요. 공약하셨습니다. 다시는 이런 슬픔이 생기지 않게 막아달라고 외쳤고 기자회견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. 그 법안이 아직 계류 중에 있고 지금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서 아마 많이 안타까워 하실 것 같습니다. 아이들을 좀 지켜달라고, 안전하게 좀 지켜달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소위까지 오기가 이렇게 힘들었고 저희가 요청한 모든 버스를 통합 관리해달라는 그게 이렇게 어려운 거였을까요? 떠나간 우리 아이들이 그 협상카드로 써야 되는지